잠꼬대랑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자면서 걸어다녀요. 데니스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처음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날에 배운 단어가 뭐 값, 프라이스, 값 이런 걸 배웠는데 그런 거예요. 같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숙소에서 자다가 저는 아직 잠을 안 들은 상태였고 네네네.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I'm gonna bake something but 계란값이 너무 지금 비싸서 지금 지금 요리를 해도 괜찮을까?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깨있는 줄 알고 무슨 소리야? 월요일은 무슨 요리를 할 건데 이 밤에 계란값이 너무 so expensive. 그래서 콩글리시로 섞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깨가지고 자고 있었던 거죠. 잠꼬대였어요. 잠꼬대 자중하는 편이어서 미안하다고 다시 자라고. 아니 괜찮아요. 다시 자. 바로 눕고 다시 잤죠. 이렇게 창피해서.